코로나19로 위축됐던 관광업계,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관광 활성화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CNBC 김유미의 집중 토론에서 살펴봤습니다. 조은혜 기자입니다. 긴 터널 갔던 코로나19로 관광업계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속에서 최근 조금씩 여행 심리가 회복되곤 있지만 이전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인기 관광지 위주의 대규모 관광을 선호했다면 이제는 한적한 장소에서의 소규모 힐링 여행으로 여행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CNBC 김유미의 집중 토론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 관광 활성화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안심여행은 최근 떠오르는 핵심 키워드, 이를 위한 다양한 기반 구축은 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청정 안심 관광의 최적지로 전남이 부상한 측면이 있겠다고 할 수가 있고요. 실내와 실외 관광지 특성에 맞는 소독을 하고 또 환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힐링 여행이라는 트렌드에 맞춰 체류형 관광에 집중해 관광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전남도의 계획에 따끔한 조언도 더해졌습니다. 저는 우리 전남만의 어떤 차별화된 숙박시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정형화된 이런 숙박시설보다는 지역의 장소적 매력이 담긴 지역적 특색을 살린 숙박시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위드 코로나로 해외여행 수요도 늘어난 상황. 케이팝과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해외 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섬을 몇개 섬을 지정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가수 이름을 따는 섬을 하든지 아니면 시대별로의 할 케이팝의 섬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섬을 자원한다면은 코로나 시대에 연계해가지고 소소한 여행 또 독특하고 특별한 여행.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관광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관광이 탑클래스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장 진단을 위해서는 관광 빅데이터 도입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자체 단위에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선은 관광공사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부분적으로 확보해서 관광 정책에 활용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관광 흐름, 위드 코로나 시대 관광 활성화 전략을 모색한 CNBC 집중 토론은 이번 주 CNBC 광주 방송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CNBC 뉴스 조은혜입니다.